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야. What? 뭐야? 이거 저긴데 튜브인데 이거 물놀이 할 때 쓰는 저기 노는 건데. 저 수영 못해요. 어, 진짜? 오늘 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뭐야? 오늘의 밥상은 저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 친구를 항상 챙겨야 되는 오늘은 바캉스 특집입니다. 우와! 바캉스 특집! 바캉스! 바캉스! 얘들아, 바캉스! 아니죠? 아니죠? 얘네 외국 사람들 맞아? 폭염특보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음실인 어깨를 펴고 즐거운 상상을 해봐. 자, 무주에서 어떤 마을로 갈지 제가 지금 약간 이제 요거를 잡는 순간 제작진들이 동요했거든요. 자, 장정리! 장정리! 자, 무주로 출발합니다. 가자. 갑시다. 이거 차에 안 들어갈 텐데. 아, 진짜 망했다. 생각을 했어요. 아니, 형이 아까 저기 물고생하러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이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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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합이 안 떨어지는지 운전해서 한번 올려봐봐. 이제 자, 가보자 한번. 네, 갑시다. 이거 절대 주걱을 제가 여기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무진 버스를 제공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거 홍홍학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랑 저희가 편하게 누워서 갈 수 있는.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후회 없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펼칠지 모르는데 아침에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아침에 쓰겠습니다. 멤버 좋아. 좋아. 시원한 차 타고. 빵도 먹고 이제 물을 먹으니까 진짜 언니 바캉스 같은 게 낫다. 아니 그러면 조지아랑 영국에서는 네. 우리가 지금 표현하는 바캉스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베이케이션이라고 하나? 우리 영국에서는 서머 홀리데이. 서머 홀리데이? 서머 홀리데이 아니면 서머 베이케이션 미국에서. 미국에서 베이케이션? 베이케이션 조지아에서는? 아리다 네게. 아, 아리다 네게. 아리다 네게. 조지아에서는 아리다 네게. 아리다 네게. 지금 최다 시청자예요. 최다 시청자. 오! 지금 조지아 분이 오셨어요. 뭐라 하시는 거예요? 소피아라고 썼어요. 아, 소피아. 얘가 소피아고요. 예. 아, 우리 피아 씨 예쁘다고. 아, 근데 예쁘다. 아, 홍학이 예쁘대요. 홍학이. 야, 또 오셨습니다. 지금 조지아 분이. 오, 마주마마. 땡큐. 오, 또 조지아 분이. 하이. 와, 근데 실제로 진짜 팔로워 수가 몇 명이나 돼요? 개인 채널에? 10만 8천 명? 조지아 인구가 얼마나 되죠? 300. 3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0만 명이 소피아의 인플루언서. 아, 아, 지금 집을 자랑하네? 오. 근데 그러면 해요. 흥하게 예쁘대요. 흥하게. 지 얘기하는 줄 알고. 쌤은 뭐 하나요? 쌤, 병풍인가? 병풍 뭔지 알아요? 병풍. 그렇지, 이런 거 병풍이라고 하니까 뒤에 뭐 서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멀뚱멀뚱 서 있는 거. 아, 맞아요. 그거 병풍이라고 그래요. 만수. 진짜 무주하면은 이런 계곡을 빼놓을 수 없는데
야, 다짜고짜 말 봤다. 진짜 오늘 바캉스 특집이 제대로구나. 자, 드디어 무주의 장덕리에 도착했습니다. 와, 야, 마을에 도착을 했으니까 네. 또 마을 어르신들도 만나 뵙고 이제 밥상도 받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얻어 먹어야 되는데 좀 탐색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나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신데? 안 계시네? 또 사람 나왔어. 저기 계시네. 저기 계시네. 누구 계시네? 잠깐만. 와, 이렇게 반가웠으니까. 야, 잠시만요. 날이 너무 덥죠, 오늘? 와, 날 너무 더워. 부채지, 부채지. 잠시만, 여기 그늘 오셔가지고. 야, 세상에 이렇게 반가웠을까. 아, 저희가 사실은. 이거 저기 해주세요. 아, 예, 저희가 예쁘게, 예쁘게. 뽀샤시, 뽀샤시, 뽀샤시. 회관에서 같이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시고 하시나요? 네, 네, 네. 회관에서도 하세요. 근데 지금. 네. 지금 아직 안 드시는데. 회관에서는 지금은 안 하고, 이제 겨울에. 겨울에. 아름다운 당신은 허던해. 여기 잘할 수 있어. 나 자신 있어. 잘하자 우리. 힘들어. 어? 수한 마을? 안녕하세요. 저 가운데 앉아도 돼요? 할머니, 근데 여기서는 마을이 커요? 아, 그요? 한몽구들만 내니고 똘똘하거나 서울로 다 가고 없어요. 회관에서 중심은 안 드세요? 여기서 한참 줄 때는 밥을 해준 사람이 있었어. 아니, 안 먹어. 시기가 지나서 다 문 닫는데 없어요. 아, 근데 밥 못 먹으면 어떡해요? 어? 벌써부터 실패. 어르신들! 아무도 안 계세요! 밥한줄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시작을 하셔야지요. 어르신. 쌤. 네. 마을에 안 계셔. 어? 안녕하세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시장님. 시장님, 많이 바쁘세요? 뭐 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마을 다니면서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회관에서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면서 마을 일손도 좀 도와드리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마을이, 예. 근데 예. 중요한 거는 네. 계획 없이 와서 하는 거는 네. 부담스러워가지고 제가 못해요. 아, 여기보다 저기 다른 마을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아, 난 솔직히 진짜 당황했어. 보자마자 인사 딱 쓰시면서 이장님이. 어, 여기도 춥다. 일 끝나고 들어오셨나 봐요. 아이고. 아, 일찍 나갔다 들어오셨나봐요? 예, 예. 어, 아,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식사 준비하시고 하시겠네요, 어머니. 아, 이제 식사 끝났고요. 아, 발길이 안 떨어지네. 발길이 안 떨어지네. 네. 깨고 있는 건 뭔가요? 아, 옥수수 삶고 있어요. 아, 옥수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너 뭐라 그랬더라, 쌤?
옥수수. 와, 옥수수. 오라도에서 어떻게. 익은 아, 저는 괜찮고, 얘, 얘라도 그냥 한 입이라도 좀 주시면. 아, 익은 거 모르겠는데. 이건 좀, 옥수수 좀 어떻게 하나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밥상을 대세요. 어, 그래지. 니 밥상으로 돼. 어, 쌤. 어, 니 밥상으로. 자, 무주 장병 마을. 오늘 방에서 밥상은. 밥상은.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밥상 성공. 쌤! 안준 오빠! 왜 안 봐요? 둘이 어디야? 예, 여기도 하나, 하나. 예, 맞아. 야, 근데 이거 직접 이거 농사 지으신 목소리가. 예. 와, 신기해. 저를 볼 수 없는 건 아니겠죠? 진주알처럼 윤기가 진짜 자르르 흘러, 이게. 와, 그래서. 밥 그만 먹어! 쌤! 어, 그렇게 와서 이제 마을분들이 이제 밥, 밥 이렇게 드실 때 숟가락 얹혀가지고 이렇게 밥 얻어먹고 하거든요. 와, 이거 좀 더 신선한 것 같아요. 진짜는 옥수수의 맛은, 어, 바캉스 특집 때 먹어야 맛이지, 그게. Famous bra. 쌤!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여름에 이제 놀러 가고 하면은 모든 날 보라. 나 네가 좋아. 너도 내가 좋니?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여름에 이제 놀러 가고 하면은 뭐야? 이 빈집이 생기면은 여기 자고 안녕하세요. 밥이 들어가냐? 둘이? 이게 밥이냐? 그놈이지? 진짜. 야! 맛있냐? 아! 강냉이! 아! 아! 강냉이 다 터졌어! 아! 이 양말이 영국에서, 이 양말이 조지아에서 온 친구들이 이제 밥 한 숟갈 뜨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회관에서 말 어르신들이랑 같이 이렇게 식사 한번 할 수 없을까요? 그냥 단칼에 아니면 아니다라고 거절해 주세요. 그럼 바로 일어나서 저희가 귀찮게 안 해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하네요. 있을까요? 아, 이게 거절을 못 하죠. 이거 더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야.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 오늘 그냥 손님 맞으면 아니시면은 딱 해주실 판이었는데. 형님. 어. 그 여기 지금 그 전주 방송국인데. 전주 방송국? 어.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저희가 지금 마을 다니면서 지금 마을 분들이랑 회관에서 이렇게 식사하고 있는 예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촬영 중인데 혹시 마을 분들은 어떻게 마을 회관에 모이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점심이요. 아, 참 애매하네요. 예, 애매하죠. 저희도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간다. 나가라고 안 하네. 어, 나가래. 나가래. 맞다. 진짜 쫄쫄 굶어야 될지도 몰라요. 말방송 하시다. 여기네. 들어가 보자, 일단. 자. 바로 말려. 어,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따라. 이장님. 이장님. 잠깐 좀 들어가도 될까요? 예. 지금 뭐 점심 자시면서 약주 한 잔씩 하신 거예요? 아직 아니고. 아, 점심 아직 안 드셨죠, 그죠? 다행이다. 아이고, 얼마나 지금 배가 고프실 거예요, 지금. 아이고, 지금 배가 지금 쏙 들어가셨네. 점심 못 드셔가지고. 배고파.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장님? 아이고 이장님. 이장님. 잠깐 저 일단 분회장님하고. 아. 안녕하세요 어르신. 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분회장님, 이장님 이제 어르신들도 모시고 어떻게 마을 회관에서 이 친구들도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얘네 배고파가지고.
아주 많이 배고파요. 네. 어머니 와보려 보시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되겠습니까? 네! 야, 박상은! 드립니다! 와! 와, 고맙습니다. 만수 잘 만들어주셨어요. 어머니 진수성찬이요. 와. 정말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네, 매워? 배워, 또 먹지 마. 자, 한 번만 찍어. 와, 좀 해야지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일단, 우리. 아, 진짜 맛있다. 맛있네, 맛있다. 근데 쌤, 이거 안 매워요? 조금 매워요. 조금 매워요? 그래도 다 먹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다 먹어요. 네. 매운 것은 잘 먹을 수 있는데, 그 폐가 좀 아파요, 많이. 먹으면. 초콜릿 같은 거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초콜릿 바로 먹으면. 자, 오늘 비빔국수로 포식합니다. 제가 이거 다 먹어가지고. 그대 발길이 머무는 곳에 숨결이 느껴진 곳에 내 마음 잘 찾았네. 야, 배고파 가지고 막 먹냐. 죽어. 너 영국에서 자주 따봤어? 아니, 한 번도 안 따봤죠.
사랑의 그림자들 엄마의 마음을 담아 모정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여러분의 고민은 모정! 모정! 어머니 같이 하시네. 같이 이렇게 하시네. 뒤 배경이 너무 좋대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와 진짜 저희가 볼 때도 야 이거 진짜 풍경 하나 오늘 정말 기가 막히다 그런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을의 아버님 자랑거리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우리 마을에 자 이건 정말 우리 마을이 최고다라고 하는 거. 우리 마을에는 젊은 사람들이 설천면서 최고 많고 무주군에서는 포도가 우리 마을이 최고다. 와 아니 우리 조자에서 소피아도 마을에 와가지고 되게 풍경을 보면서 아까 되게 많이 감탄했었거든요. 뭔가 조지아랑 느낌도 비슷하고 조지아에서의 제가 2년 지금 안 갔다 와서 그런지 그리워서 그런지 여기가 진짜 아름다운 것 같아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해서 우리 농촌 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농사 짓고 살자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따라 반대로 이제 쌤한테 가봅시다. 예쁜 집 살 돈 있으면 괜찮다고 할 것 같아요. 집 예쁘게 만들 수 있으면 그건 네가 만들어야지. 오메 고민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학생인데요 공부를 꼭 해야 될까요? 근데 학생이니까 공부는 해야죠. 네. 왜 해야 될까요 공부를? 그래도 그걸 해야지 지가 성장을 하죠. 아들이 둘인데 딸을 갖고 싶으신가 봐요. 아들 둘에서 지금 멈출까요? 딸 하나 더 낳을까요? 멈춰야지. 네? 멈춰라. 때는 늦었습니다. 어머니신 것 같아요. 7살 된 아들이 할머니를 싫어한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용돈을 줘야지. 네, 어머님은. 그래야 자주 거치하고. 과자나 많이 사주면 되지. 조금씩? 네. 아, 그러니까 물질 공세를 해라. 그렇지. 그러면은 손주의 마음을 살 수가 있다. 할아버지가 몸이 많이 아프신데 그렇게 담배를 피신대요. 어떻게 해야 이게 담배를 끊게 할 수 있을까요? 옛날부터 피우던 사람은 절대 못 끊어. 어, 아파도 못 끊어요? 네, 못 끊어 안 돼. 약주도 하시죠? 약주도 하고. 두 개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끊어야 돼. 어떤 걸 끊으실 거예요? 담배랑 술? 아, 둘 다 다 먹어야 돼. 우리 할머니들은 왜 다 곱슬 머리세요? 이건 다섯 분 다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왜 곱슬 머리신지. 아니 들밭에 가서 내 일을 하고라니까요. 네. 이렇게 좀 꼬부만 있으면 지저분하니 그런 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간단하고 좋아요. 어머니는 그냥 일하실 때 편해셔서. 예, 예. 우리 어머니는 이쁘러 가는 거지. 아 우리 어머니 스타일이다. 파마는 나의 미모의 비결이자 내 스타일의 정점이다. 이쁘라고. 아 이쁘라고. 여기서 우리 다섯 어머니 중에서 가장 곱슬곱슬하세요 머리가.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머리가 아주 제대로 된 곱슬머리. 어머니 파마 언제 하신 거예요? 파마 한 달 넘었죠. 한 달 넘었는데 이렇게 결이 아직 컬이 살아있어요. 이렇게 꼬불뽀글뽀글. 솔직히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길거리 타도 머리가 스타일이 비슷해가지고. 영국에서는 어때요? 우리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들은 그런 거 안 하지만 할머니들은 아직 많이 하고 있어요. 할머니들 하세요? 아마 그 영국 여왕은 옛날부터 그 펌 했으니까.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아직 할머니들은 그 스타일 아직 따라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야 그리고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다 영국 여왕 스타일이시네. 영국 여왕 스타일이세요 우리 어머님들이. 움츠린 어깨를 펴고 여기 뭐 여기 그냥 아. 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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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샘! 고! 샘! 샘! 고! 고! 오케이 이 정도면 홍화기가 날개도 살 붙었고 다 붙었네. 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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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해. 오 시원해! 오 시원해 시원해! 저걸 갖고 와야지 저걸 왜 다 놓고 홍화가!
와. 진짜 무주하면은 이런 계곡을 빼놓을 수 없는데. 야, 다짜고짜 말봤어. 진짜 오늘 바캉스 특집이 제대로구나. 아 잠깐 신나게 노래 불러봐. 똑같은 일상 속에 지루함은 모두 털어버리고 뜨거운 태양을 피해 시원한 계곡을 찾아 떠나. 맛있게 드세요. 이거 어메.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요. 다 마시면은. 아, 진짜로? 소소하게나마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피아가 우리 이장님한테 어르신들이랑 잘 사용하시라고, 예, 저희 막걸리랑 이렇게 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혹시 뭐 마을에 일손이라도 필요하시거나 뭐 저희 돈 필요하시면요. 저희가 오늘 신세진 거 다시 한번 와서, 예, 갚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보잘 것도 없는데 이렇게 와주세요. 색다르잖아요. 여기는 외국인을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그 날씨도 더운데 모두들 수고하셨고 앞으로 그 무더운 날씨 건강도 잘 챙기시고 아무 탈 없이 올해도 하나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오시면 좋지. 이번에 제대로 대접 보내줬으니. 다짜고짜 말박사 오늘 무주에서 오늘 박강수 특집이었어요. 나 왜 웃음이 나오지? 박강수가 아니라 오늘 생고생 특집이에요, 오늘. 야, 두 사람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안 돼요? 네. 안 나오면 안 돼. 나올 거야, 나올 거야. 자, 다짜고짜 말박사 다음 주에도 열심히 달려갑니다. 다짜고짜 말! 박사! 박사. 야, 밥 먹으러 가자. 언니, 3월에 누구 하나 왔었죠, 여기, 3월에? 좀, 뻥뻥하게. 엄마니, 어르신, 계세요? 야, 이거. 어머니, 이게 안 왔네. 좋아요. 봉남이 혼자 완전히 우리가 지워버린 거예요. 오케이. 네. 저는 번호, 이장님, 집 번호 기억합니다. 아, 이장님, 남자가. 커야지 짜증만 쓰라니. 돈만 빠르면 살아. 아니,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거짓말 아니에요. 이런 복도에. 오, 뭐야! 아, 저 뭐야! 저거 뭐야! 어! 그래요! 뭐야, 저거 사라져!